있습니다. 지금부터 다 고민이 되셨지만 그 황장엽 선생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던 기억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같고 고향이 같으셨어요. 그래서 와서 저희 아버님을 만나면서 친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정부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의정부에 살았어요. 60이 좀 넘었습니다. 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네 고향은 평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13명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가족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삼형제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삼형제가 살고 있는데 저희는 추석 되면 눈물바다 했습니다. 아버님이 맨날 우셨어요. 불효자식이라고 울었고 또 이부에 계신 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아버님이 왜 저러실까? 왜 아버님은 추석 때마다 또 아버님은 왜 설날마다 그 좋은 날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러셨습니다. 제가 국회에 되고 나서 저희 아버님 제일 먼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북한을 갔다 오시라고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이거 살아보질 못해서 북한 공산주의가 맛을 못 봐서 저희 공산주의가 완전히 김일성이 없어지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가지 않겠다. 결국은 95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끝까지 북한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민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그냥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 말도 비슷해요. 이제는 그 말투도 많이 잊어버렸는데 아 나도 탈북민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탈북민의 자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그 이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글 기록할 때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맨날 마스바로 넘어와서 그동안 있었던 고생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그 고생 얘기의 피크는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부모 버리고 땅 버리고 온 사람들, 너희들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에 반해서 자기들은 당신들은 피부를 느끼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생각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고향을 버린 좀 더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약간 버려진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을 버렸던 사람들로 대접받는 그런 상황을 가슴 아파하셨고 그것이 당신 평생 극복하기 제일 어려웠던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많이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재성호 교수님 그 강의 내용을 살짝 컨닝을 했어요. 프리덤 하우스가 만든 인권의 최고의 사각지대가 북한이라는 거죠.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살 때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람 살 때는 못 된다는 거고 황경엽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내가 북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 아 북한에 평생을 살다 온 사람이고 북한의 인민 상태를 얘기하는데 왜 남한 사람들이 자기가 북한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내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던 기억을 합니다. 또 재성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미리 먼저 통일이다. 탈북민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탈북민들이 당하는 남한에서 심리적 고통이나,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저는 좀 심각하게 얘기한 이 사악함은 정말 우리 민족 앞에도 큰 죄를 짓는 거고요. 탈북민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오늘 아침에도 뭐 아냐 보시오. 그래서 누가 탈북민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아마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 전 살고 싶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하고, 또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으로서 세계 속에 전진해야 되겠다고 항상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문제의 정권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몰지각한 일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머리 숙여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미래의 초석을 닦는다는 데서도 정말 소중한 일이고 정말 저희가 잘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참석해 주셔서 토론하시고 발제해 주시고 관심 받아주시고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릴 거야. 저희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잘만한 대한민국, 그래도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